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같이 탈출해보라 할 누구십니까? 요루. 오늘 귀여운 요루루와 네, 잘생긴 잉여맨이 함께하는 공부 탈출맨 시작해보자고! 시작해보자고! 자, 이번에 시작할 맵은요, 제작자는 메이비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주의사항과 프롤로그를 읽어보죠. 자, 안녕하세요. 잉여맨의, 잉여의 5근 스토리 진행식 탈출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블록을 부수면 안 되며,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며,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진행자의 책임입니다. 재미있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획득한 책들의 이야기를 잘 보고 문장의 뜻을 해독하여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NPC들의 이야기는 가끔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1급팔 이상 구름 옵션을 꺼주세요. 밝기는 최대, 모든 열쇠는 돌발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좋고. 자, 나의 이름은 로베르트. 아, 이제 게임이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네요. 자, 이제 집중해서 오늘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집중해주세요. 로루님 집중! 집중! 오케이, 시작! 나의 이름은 로베르트. 어떤 노래 소리도 를 집중이 안 돼요. 요로루님, 님이 뭐 얼굴을 계속 흔들어서 집중이 안 되잖아. 어? 싫어. 집중. 자, 나의 집중! 이름은 로베르트. 어떤 노래 소리를 듣고 난 후로 의식이 사라졌다. 영문도 모른 채 이상한 집에 도착한 나는 이곳을 둘러보기로 한다. 자,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와. 여기군요. 자, 좋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형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어서와. 새로운 친구 나타났군. 어, 여긴 어디야? 너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다니 이상한 녀석이네. 정 모르겠으면 집안에 들려보라고. 어, 열쇠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 없겠구나. 기다려봐, 나한테 열쇠가 있을 거야.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찾아봐. 좋았어요. 어, 장난감 상자잖아. 어, 이상한 게 있네. 그럼 이 열쇠를 가지고, 어, 거실로 가는 거실 열쇠가 생겼다. 자, 한번 거실로 가볼까? 인형들, 어? 저 계단 옆에 있는 검은색 상자가 보이냐옹? 저 안에 물건을 넣으면 다른 검은 상자에서 똑같은 아이템이 나온다옹. 정말 신기하지냐옹? 아, 그렇구나. 자, 어? 거실이 있다. 여기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 좋습니다. 거실 문에 잠금이 해제되었다. 오, 여기로구만. 우와. 여기 인형들이 있어. 인형들이 또 말을 걸어줄 것 같은데. 이 옆에 있는 건 입체 그림이라고 해요. 이 집의 주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 여기가 이게 바로 입체 그림이군요. 입체적이네요. 장난감 책들이 있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장난감 책 넣어주고. 어? 인형장이 상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집을 인형들로 가득 채워놓고 산다는 인형장이의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은 인형장이가 인간을 잡아간다는 소문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인형장이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며 사람을 잡아간다는 소문으로 인해 여러가지 우화 속에서 마녀 요괴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인형장이 약간 마녀 사냥에 당했나봐. 인형들이 또 말을 걸어줄 것 같은데. 저 테이블 아래에 있는 상자 뭐가 들어있는 걸까? 테이블 아래에 상자가 있었어? 어? 어! 상자 있어! 상자 있네? 어? 막... 여기 장난감 칼이랑 장난감 구슬이들이 있네. 어? 그리고 욕실 열쇠가 있어! 욕실 열쇠요? 욕실로 한번 가볼까? 신기하잖아. 갑시다. 어? 왜? 아니요, 갑시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뭔데? 여기에 또 장난감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라고요? 힘내세요. 어, 뭐야? 나는 그냥 재미로 들어온 건데. 여기 자 뒤를 조심해. 헐? 뭐지? 어디? 뭐 없어? 뭐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건네주네, 인형들이. 인형들이 말을 하나 봐, 그치? 그러게요. 인형의 집이라 그런가? 욕실로 가보죠. 우와. 오, 야, 화장실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게요. 짱 좋겠다, 화장실 커서. 불과 액자 속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해요. 여기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오. 어우. 화장실이 엄청 큰 곳이네. 여기를 한번 그럼, 아, 물과 액자 속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하다. 아, 액자랑 물 안에 뭐가 있나 봐. 영맹님, 물 안에 뭔가 있긴 해요. 어, 뭐가 있어? 야, 이건 뭐지? 어! 여기! 뭐? 어? 로베르트의 기억? 네, 제가 로베르트예요. 제가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자, 제 기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로베르트다. 나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좋아하신다. 엄마는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한다. 나는 엄마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좋다. 어, 나는 공부 어려운데. 맞아요. 요런 요런이 학교도 몇 등이에요? 여기 좀 춥지 않아요? 그쵸? 어, 추워. 야, 물 안에 뭐가 있긴 한데 뭘 열 수가 없어. 여기 봐봐요. 어디? 이 인형이 액자 속에는 뭐 신비로운 게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물 속에도 뭐가 있고. 근데 물과 여기 액자 속에는 신비로운 있어요. 것들이 가득하다고? 여기 안에 보세요. 버튼이 있어요. 아! 밑에 그림 안에. 오! 뭐가 열렸어! 설마?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가 열린 거죠? 여기다! 어디? 아니, 이럴 수가! 목적 있으면 부숴도 좋대요. 깔때기가. 좋아.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있구만. 얍. 그렇군요. 이 안에 뭐가 있군요. 근데 액자 속에 뭐가 있는 거면 맨 처음 들어간 거실 액자 속에도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자, 소녀 인형의 1권. 어느 인적 드문 숲 속에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밭일을 열심히 하며 농부 여인과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꾼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청년은 여인의 미모와 몸매에 홀딱 반하고 둘은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부 사이에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인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답니다. 갑자기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은 여인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뭔 말이지? 맞네. 그러게. 거실 가봐요, 거실. 열쇠를 찾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액자들... 뭐가 있네! 오, 대박. 어이구야. 여기에 레버가 있었네. 액자 뒤에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있네요. 부엌 열쇠가 있습니다. 가자. 부엌으로 가자. 거실 들렀다 가요. 거실에 들렸다 가죠? 그래. 거기 액자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쵸. 이쪽. 저기 화루가 뭐가... 있어요. 검은 구두가 있습니다. 자, 춤을 잘 못 추게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이지? 가죠, 일단. 구속템인가? 아, 뭐야 이거? 느려지잖아. 쓸데없는 거였어. 어디죠? 부엌인가요? 부엌으로 가야 돼. 식당. 여기 인형들이 있네. 움직일 수 없으니 확인도 못하는 거지 뭐. 이 집 주인은 신기한 입체 그림을 정말 좋아해. 아마 그 속에는 뭔가 숨겨놨을지도 몰라. 직접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히히히히히. 아, 그림 뒤에 뭐가 있나 보다. 부엌으로 가야 되는데? 으익, 나는 중중중중이, 있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엌. 부엌이야? 네. 오케이, 가자! 부엌. 가자. 부엌 문이 해치되었다. 인형장이의 편지가 있다. 읽어볼게. 안녕 로베르트, 내 집은 마음에 드니? 이렇게 내가 편지까지 남기다니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계속 서서 있는 걸 보니 가엾게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지? 지금 너는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전혀 모르는 듯 하구나. 못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우습게도 넌 제 발로 이곳에 걸어 들어왔단다.
혹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니? 안타깝게도 이곳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규칙이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구나. 내가 급하게 너의 기억들을 찾아서 이곳 이 집 곳곳에 숨겨두었단다. 보물찾기는 정말 즐거운 놀이지. 한번 찾아보겠니? 아마도 이미 몇몇 기억들은 찾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네가 기억을 모두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인형장이. 아! 내가 로베르트인데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 이 기억을 찾기 위해서 책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아, 프롤로그 보면 이상한 노래 소리에 따라서 왔다고 했어요. 과자집들의 부산물. 레버가 있네? 아. 아! 뭐야? 어? 뭐야? 이곳에선 가끔 인형이 입체 그림 속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 신기하지? 난 지금 그걸 확인해보려고 여기 있는 중이야. 이 버튼은 뭐예요? 어? 뭐야? 응? 액자 안에 레버가 있네? 레버? 아니, 발판? 어? 갑자기 문이 뚫렸어! 뭐야? 어? 아! 아! 그러네? 반대편으로 와졌어. 소름. 뭐지? 어쨌건데 여기 뭔가 유리가 있는데. 아! 깨도 되는 건가? 깨도 되지. 여기서의 입체 그림이니까. 아! 비밀! 우리가 비밀문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좀 잘 찾아보고. 상자 안 열어봤잖아요? 빵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스테이크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넘어가자. 저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인형들이 말을 할 것 같군요. 눌러보죠. 아직 한 발 남았다. 뭐야? 오잉? 어? 기록실 열쇠가 있고요. 로베르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제 기억을 읽어보도록 하죠. 내 여동생은 언제나 내가 놀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언제나 놀아주기를 원한다. 나는 여동생과 놀아준다. 여동생은 내가 놀아주면 아주 좋아한다. 여동생은 인형놀이를 가장 좋아한다. 여동생은 공주인형, 나는 곰인형. 뭐 좀 여동생이 있었나봐 내가. 로베르트는 여동생이 있군요. 그렇군요. 액자 뒤에 뭐가 있을지 보니까 액자도 부시고 가자고. 좋아요. 오케이, 가자. 이제 기록실로 가면 돼. 기록실? 그치. 기록실로 가보자. 야, 어디로 갈까? 요리야. 기록실, 아, 위에 있겠구나. 어디 보자. 기록실이 어딨냐.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여기 다 영어로 돼 있지? 어. 인형들한테 눌러봐야겠다. 인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무로 된 문은 왠지 붙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운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 여맨님! 어디, 어디, 어디? 맨 끝이에요. 인형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흥. 나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차가운 도시 인형. 이거 요로로 닮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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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야, 맨님 닮았거든요? 그런가? 기록실 가보시죠? 뭐야? 기록은 기록하는 우와. 곳이구나. 여기는 기록실. 2층부터 3층까지 열쇠를 보관하는 곳이야. 하지만 열쇠가 다 제자리에 있진 않지. 히히. 그렇구나. 어, 2층 열쇠를 찾았습니다. 2층 열쇠. 자, 뭐야? 어? 모란을 가로지르면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모란을 가로지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 모란이 달려있어요. 모란이 어딨죠? 이게 모란꽃이잖아요. 모란을 가로지르면 뭐가 있을지 모른다. 부엌이고 식당이고 1층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자 그러면은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베르트의 기억 2 읽어볼게요. 내 여동생은 언제나 내가 놀아주기를 원한다. 아, 이거 아닌데? 아까 읽었던 거고. 3인가요? 이제 3 차례죠? 자, 사과가 떨어진다. 산 짐승들은 무섭다. 여동생은 귀엽다. 수분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공부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를 칭찬한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일도 열심히 한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뭐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여기 깰 수 있잖아. 아. 아. 뭔가 있니? 아! 왜? 아니, 소녀 인형에 3권이 있잖아. 오. 소녀 인형에, 나 소녀 인형에 3권은, 2권은 없는데? 응? 우리가 먼저 본 게 아닐까? 뭐, 그러면, 2권, 3권부터 읽어볼게요. 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잠깐만요. 소녀 네, 인형에 가로질렀을 때 있는 문을 부시니까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부러 뺀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1권이 아까 남편은 여인을 버리고 도망쳐서 말았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3편은 한스는 자신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아이를 돌봐야 하냐며 투정을 부리고 아이를 돌보기를 게을리했어요. 아이는 친구가 없어 매일매일 집안에서 외로이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한스는 자신이 없어도 아이를 혼자 놓을 수 있도록 손재주를 발휘해 아이에게 선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는 기뻐했고 한스에게 매우 감사했답니다. 아 한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여기가 아까 그 영어로 써뒀던 데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요. 여기가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로 들어가보죠. 네. 양귀비. 아,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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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빨간 꽃. 네가 누른 거야? 네 인형 있길래. 또 어딘가 힌트가 있겠지? 아, 양귀비 밑에 봐봐요. 빨간 꽃 밑에. 아 양귀비 아래 이렇게. 어! 소녀인형 4권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아이가 한스에게 받은 선물은 인형의 집이었어요. 아이는 실로 헝겊이 묶여 인형을 만들고 각각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신나게 놀곤 했답니다. 한 부분은 질투하는 성질 나쁜 아줌마 이야기, 서로 자기 목장이 더 크다며 우기는 아저씨들의 이야기 등등 아이는 매일매일 인형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름을 붙여주면서 놀았대. 그리고 땡들의 이야기 책이 있어. 어떤 밤 가장 강한 빛을 내뿜는 땡을 가로질러 빙판을 깨뜨리고 그곳에 땡땡땡땡땡땡 축복이 올 것이라고 안탈레스족들은 믿고 있답니다. 뒤에 있는 얼음을 깨뜨려 보렴. 그렇구나. 여기야. 아. 얼음을 깨뜨리면 뭐가 있나 봐. 그렇구나. 뭐가 나오지? 뭐야? 뭘까? 뭐가 있을까? 그니까 뭐가 있는 거야? 보자. 아! 화로다! 뭐가? 어! 화로! 어! 열쇠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가져! 네! 이 열쇠는 영어로 돼 있고요. 무슨 퍼라고 써있는데 못 읽겠어요. 러시파? 루시퍼는 아니고요. 이게 악마 이름을 알고 있는데 여긴 없는데? 뭐? 위층했나 보다. 3층? 3층까지 있구나. 뭐볼까?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방이 엄청 많구나. 맞아요. 많아요. 자, 여기 어디, 여긴가? 자. 아니야. 맞다. 가자! 아, 말 무슨 폰하면서요? 맞아. 여기 맞아. 자, 여기 뭐가 있네요. 어느 숲속 작은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어요. 남편은 병에 걸려 늘 이불 위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언제나 간호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연 눈을 감고 말았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는 너무나도 슬퍼했답니다. 아내는 마침내 남편이 없는 삶의 나태함을 느끼며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경사로세. 뭐가 경사야? 죽어서 경사라는 게 아닐까? 어? 여기 무슨 비밀번호? 아, 여맹님 밑에 방에 보면 액자에 버섯도 걸려있었고 이런 게 걸려있었는데 밑에 액자 보고 버섯 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자고. 내 자리에 비밀번호인 것 같은데 벽에 걸려있는 것들이 심상치 않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밀번호인 것 같은데. 어, 그런가 보다. 일단 이거 한번 깨고 들어가 볼게. 제가 밑층 가서 보고 올게요. 어? 아니? 동화 소녀의 인형 5권이 있네요. 자, 아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재밌는 이야기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인형의 집을 선물해준 한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한스를 쏙 빼닮은 헝겊 인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한스에게 인형을 선물해줄 것에 부푼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마을의 악동들이 아이의 인형들을 빼앗아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스는 여인이 떠난 날 이후 몇 날 몇 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서러워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 자, 울음을 터뜨렸네요. 자, 일단 이 비밀번호를 찾아서 아무래도 버섯, 거미줄, 씨앗 그리고 가족이 개수를 알아와서 비밀번호 하면 될 것 같아요. 버섯, 씨앗, 또 뭐지? 거미줄, 가죽. 맞죠? 맞습니다. 1층에서 있는 거야? 아니면 2층에 있는 거야? 1층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6714인 것 같은데요? 671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714 한번 올라가 보자. 네. 저기 있는 거 맞아? 다 세고 온 거야? 네, 다 샜습니다. 좋군, 좋군, 좋군. 아주 좋아. 가서 비밀번호 맞추고 오자. 요루루. 좋아요. 거져. 3층 아닌가? 아, 2층인가? 아, 여기 아니야. 3층이야. 이 바보야, 왜 이쪽으로 왔어? 아니, 나는 따라갈까? 난 널 따라갔었어, 사실. 뭐야. 나는 너를 따라간 거였다고. 나 책 좀 따라갔어. 책 좀 넣어놔야겠다. 너무 많아. 아, 인형이다. 무슨 신비로운 것들이. 자, 6714. 오, 열렸어! 열렸어! 자, 로베르트의 기억 4가 있고요. 자,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판다. 사람들은 내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다. 나는 음식을 팔고 돈을 번다. 집에 돌아오면 공부를 한다. 여동생과 놀아준다. 엄마는 기뻐한다. 오늘 밤도 음식 재료를 찾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간다. 어,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방열쇠가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문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무슨 열쇠죠? 글쎄요. 너무 영어가 길고 험난해요. 읽어보시겠어요? 아, 좋아요. 아, 그래요? 일단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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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어? 띠용?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아이고. 자, 가볼까? 땡땡땡땡의 메모가 있고, 읽어볼게. 언젠간 그가 말해줬었다. 땡땡땡과 땡땡땡은 같은 배열을 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 자신도 좋아하는 것이 땡땡땡 아래에 재밌는 수목원에 숨겨졌다고 말했다. 아, 저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구나. 이 안에 뭐가 아래에 뭐가 있나봐. 그러면 들어가봐. 어, 여기는 1층. 여기는 1층? 여기 상자. 아! 아이고! 1층 계단 아래에 상자가 있다는. 여기 뭐가 있어? 인형 종이의 중편. 소문의 인형장이지만 그 인형장이와 인형들을 채워놓은 인형의 집을 본 자는 없다고 전해진다. 확실히 인형장이의 존재에는 관한 확증은 없지만 목격한 이들이 있다는 걸 봐서는 인형장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추세다. 소문으로는 인형장이가 사람을 데려갈 때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렇군. 아, 로베르트도 음악소리 듣고 왔었잖아요. 그치. 옛날에는 어느 왕국에 기사왕과 그의 왕비가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왕과 왕비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답니다. 왕의 이세를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도 심란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국의 기사 중 한 명이 왕비를 보고 첫눈에 반해 욕정을 품게 되었어요. 기사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왕비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왕비님은 기사의 사랑을 거절했답니다.
화가 난 기사는 왕을 죽이고 왕비님을 잡치했답니다. 기사는 반역죄로 죽을 위기였지만 왕비님을 데리고 다른 이들을 모르는 머나 먼 곳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경사로서의 불행한 일을 계속 경사라고 하네? 경사야, 1층 계단 밑으로 가봐요. 넵. 아까 넵? 저기 힌트가 1층 계단 밑에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요? 1층 계단 밑에 상자가 있네요! 오! 뭐야? 캐비닛 열쇠랑 구정물을 닦은 휴지가 있어. 캐비닛이 어디지? 방금 방에 있었어요. 아, 3층. 아, 3층. 좋아, 좋아. 왼쪽 끝방이었나? 이쪽? 이쪽인가? 끄덕끄덕. 어, 여러분들 이거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서 뭐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캐비닛. 로베르트의 기억 5. 5. 여동생이 함께 놀자며 숲으로 가자고 했다. 엄마는 집에 있었다. 여동생과 숲속에는 인형놀이를 했다. 여동생은 매우 즐거워했다. 공주 인형이 절벽에 떨어뜨려버렸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펑펑 울었다. 여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배불리 먹었다. 응? 뭐야 이게. 인형놀이를 하다가 인형을 떨어뜨렸나봐요. 떨어뜨렸대. 맘마? 맘맘? 그쪽으로 가라는데요? 맘맘? 모르겠어요. 2층인가? 오. 그래요. 맘몬이라고 하네요. 일로 오세요. 자, 읽어볼게요. 옛날에는 마법사들이 나라의 마법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네. 옛날에는 마법사들이 나라의 마법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살았어요. 마법사들은 왕은 그 사람에게 마법을 부리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법을 부리지 못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찰나 이웃나라의 마법 보관소에 몰래 마법을 훔쳐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보관소에서 만난 젊은 청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은 마법을 훔치는 것을 망설였지만 마법을 갖고 싶다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법을 훔쳐가 버렸어요. 마법을 훔쳐 달아난 그 사람의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청년은 사형당했고 도망친 그 사람은 훔쳐낸 마법을 이용해 마법사들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경사로세. 경사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저 문 앞에 써있는 게 어떤 인물인 것 같고요. 인물의 이름인 것 같고 이 안에 이제 서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인물이고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네, 뭐 악마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 이게 다 제가 알기로는 그 4대 뭐 그 천사였나? 악마였나?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루시퍼가 있는 걸 보니까 네네. 악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력한 땡땡이었던 그 땡땡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땡땡땡이를 찾기 위해 그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벽에 설치해 보십시오. 그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수상한 블록이 있을 거야 라고 써있네. 어디 보자. 이 방에 어딘가에 숨어준 이 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 소녀 인형 여기 있었어. 그리고 수상한 블록은 어딨어? 요거 어 그러네. 이거 레버를 여기다 설치해보자. 뭐야. 어 여기 열렸다. 네, 루시퍼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녀인간의 6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의 집에 목장 아저씨들이 찾아와 아이를 잡아가고 말았어요. 아이는 아저씨들이 자신을 데려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집으로 돌려다 보내달라고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목장 아저씨 중 한 명이 아이의 따귀를 거칠게 치며 화를 냈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아저씨는 아이의 뺨을 때렸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러자 아이는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자, 그러면 루시퍼로 가도록 하죠. 루시퍼 2층.
있지. 아 2층? 됐어. 가자. 어? 어디였더라?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 이거다. 여기다. 뭐죠? 자 루시퍼의 얘기를 읽어볼까요? 자 어느 날 바다 건너 있는 작은 섬에 아리따운 미녀가 살고 있었어요. 미녀의 곁에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반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 미녀는 자신의 모습에 넋이 나가 몸에 기울어진 것을 모른 채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정말 오만하게 짝이 없는 미녀는 자신의 모습에 반해 죽고 만 거예요. 경사로세 경사로세 이야기 알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 자신의 모습을 사랑을 해서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예요. 나르시스? 네 이거를 그렇죠. 아니요 요로로는 뭐 그럴 일 없겠네요. 뭐야? 아 뭐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가 도착한 곳은 이상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인형의 그 책이에요. 소녀 인형. 아이가 도착한 곳에 이곳에 느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동공이 풀린 채 바닥에 나뒹구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마을의 인사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널 키우기를 포기하셨단다.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 가족이야. 엄마가 버리셨네 아이를 결국. 자 이제 여기서 열쇠를 찾고 나가야 되거든. 어머님. 응? 자 이거 퍼즐 힌트가 있어. 응? 자 이거 보여? 네. 자 이 모양 보여? 이 세이 클로버. 세이 클로버는 기준점입니다. 땡땡땡에서 세이 클로버를 찾으세요. 자 오른쪽으로 나열된 나머지 꽃들의 이파리를 화살표라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에 해바라기는 땡땡땡에 있는 블록을 나타냅니다. 해바라기가 해당하는 나무 블록을 부숴서 땡땡땡 하세요. 하얀 꽃을 등지고서 초록색 화살표대로 한 칸씩 움직여봐. 자, 잠깐만요. 초록색 화살표대로 한 칸씩. 오케이. 좋습니다. 오른쪽 나열된 꽃들의 이파리를 화살표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해바라기는 나타나고, 아,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등지고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겠지? 이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자 옆으로 가고 앞 그리고 이쪽. 자,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좋아, 가자! 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방을 거의 다 열어본 것 같습니다. 몇 방 안 남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탄이란 방입니다. 사탄, 악마의 왕이잖아. 악마의 킹이죠, 킹. 제일 센 악마. 옛날에는 어느 왕국에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폭군이 불리던 왕이 나타나 공주님을 데려가 버렸어요.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기사님은 폭군 왕에게 공주님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글이 써져 있지 않다. 놈을 죽여버려? 라고 써있는데 여기? 왜? 어 사라졌어. 뭐야? 인형이 떨어졌어요. 아래로. 내가 죽였어. 좀 무서운데? 살짝 무섭죠? 무섭죠? 여기 피가 흘려져 있어. 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인 거야? 여기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 이거 뭐라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봐. 무슨 것 같은데? 엄마가 시름시름 앓는다. 내가 해준 밥도 먹지 않는다. 여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는 나를 밀쳤다. 나는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뻐하셨다. 헉? 잠깐만. 엄마를 밀쳤는데? 나는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뻐하셨다고? 뭔 말이지? 죽은 거 아니야 엄마?
목을 조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밀쳐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 같아 내가 볼 땐. 자, 나한테 그걸 넘기렴. 빌즈벅? 빌즈벅? 그래, 어디다 악마 이름 거 같아. 가자. 네. 자, 이 방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매님, 근데 그 책 내용이 그거면 공주 인형이 떨어진 거는 여동생이 절벽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 보름? 첫 번째 책에 공주 인형은 동생, 곰 인형은 나라고 있으니까. 아, 곰 인형이 동생을 밀쳤다? 응, 그래서 그날은 배부르게. 아니! 3층으로 올라와. 3층에 공포의 방이 있어. 소름이야, 소름. 이게 뭐야? 어느 숲속에 작은 미니레 꽃밭이 있었어요. 미니레 중 특이하게도 하얗게 생긴 작은 꽃이 한 송이 숨어져 있답니다. 미니레들은 그 하얀 꽃과도 사이좋게 지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꽃밭에 큰 가뭄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미니레들은 남아있는 양분을 서로서로게 나눠주며 끈질기게 연명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미니레들 사이에 있던 그 하얀 꽃은 민들레들의 뿌리를 뜯어먹었어요. 결국 민들레들은 모두 시들어버리고 그곳에 하얀 꽃 혼자 남고 말았습니다. 경사로세, 경사로세. 이 꽃인가 보다, 이 꽃. 이 꽃. 인형장의 하편. 읽어보죠. 이 세상에는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매우 많다. 죄 중에서도 7악, 7개의 죄악은 인간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목이지만 또 저지려서는 안 되는 죄들이다. 인형장애는 이 7개의 죄악 중 하나를 저질러 인간을 해친 이들을 잡아 인형의 집에 가둬놓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쨌든 인형장애가 죄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닌 이유 없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들어갔던 방이 7개의 방인데 그게 이제 그 죄의 뭐라고 해야지? 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아까 못 찾았던 인형장이의 편지 2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이것으로 너의 모든 기억을 찾았구나. 정말 축하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상자 안에 넣어둔 푸른 보석을 문 근처에 있던 장난감 상자 안에 넣어보렴. 이 집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거든. 집으로 돌아가거든 너희 가족들에게 내 안부를 부탁할게. 잘 가렴 로베르트. 드디어 나간다.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 아 이거는 로베르트의 기억 세븐입니다. 제 이야기죠.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와 함께 마음껏 놀았다. 엄마는 따뜻했다. 여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밥을 배불리 먹었다. 고민형은 친구를 만났다. 엄마랑 동생이 말이 없었대. 그러니까 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로베르트고 내가 이 인형장이 아닐까? 기억을 잊어먹은 거고 이 푸른 보석을 장난감 상자에 넣으라는데 장난감 상자가 어디 있었지? 1층에 있어요. 그 인형장이랑 로베르트는 다른 인물이에요. 아 그래? 응. 그렇군. 이쪽. 확실하나? 여기잖아요. 확실하네. 여기다 한번 그러면은 푸른 보석을 넣어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어! 가자! 드디어 이 이상한 저택에서 나가게 되었다. 뭐냐 여기. 예. 뭐지? 뭐냐? 여기 길죠 여러분들? 응 길이에요. 여기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무서왕. 나 혼자 갈래.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톡! 윙? 어머나 여길 나가는구나. 뭐야 무서워 죽겠네. 어머나 서둘러 가족들을 만나고 싶겠구나. 무서워라. 저 인형 뭐냐? 무섭게 계속 만나냐? 뭐야. 하지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뭐 어때 나갈 거야. 난 집에 갈 거야. 엄마 기다리고 있다고. 아직 저곳엔 내가 놓고 온 것들이 있을지 몰라. 없을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봤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 없을 걸. 헐. 헐? 그렇게까지 돌아가고 싶다면 썩 꺼져버려. 헉. 헐. 집이다. 저기 하얀 꽃.
꽃 있어요. 아니? 하얀 꽃이잖아. 어? 마리의 여일수가 있고요. 이제 마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걸? 너무 좋다. 뭐야? 화장실. 목이 있냐, 왜? 어? 부엌에 뭐야 이거? 뭐 우리 집이야, 이거? 이게 우리 집이라고? 마리랑 로빈. 마리랑 로빈. 뭐야? 마리의 열쇠를 주었잖아요. 어. 마리 방에서 쓰는 거. 아니야, 일단 내 방으로 와봐. 로베르트 방으로 와봐. 내 방. 왔어요. 내 방에 해골이 있는데? 이야기의 끝.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 엔딩이 나오고요. 어, 찝찝한걸? 이야기의 끝 읽어보죠. 이야기라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돌아간단다. 듣는 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난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야. 나는 역경을 딛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당신은 두발 벗고 마음 편히 살아가면 돼. 뭔 말이야? 마리의 열쇠를 써보자. 이쪽에 모란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인형 방에서 모란을 가로지를 뭔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가로지를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이 마리의 열쇠를 써보자. 응. 여기다 쓰는 게 아닐까? 맞네. 마리의 이야기. 마리의 유골이, 마리가 동생이지. 여동생. 네. 응. 마리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동생의 이야기를. 마리는 자신의 두 아이를 로베르트와 로빈을 데리고 살았다. 자, 마리의, 아, 엄마네, 엄마. 마리가 엄마야. 로베르타, 로빈, 로빈이 동생이고. 마리의 남편은 일찍이 두 아이를 낳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마리는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내앉을 위기였지만,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마을과 멀리 떨어진 숲 속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마리의 두 아이를 모두 탈없이 건강히 자라주고 있었지만, 큰 아이인 로베르트에게는 병이 있었고, 로베르트는 타인의 생각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였다. 아! 사이코패스였구나. 마리는 마을의 의사에게서 로베르트를 가족들이 보듬어 주어야 하며 일반인처럼 납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리는 둘째 아이를 다용시켜도 아무런 탈이 없었지만 마리는 첫째 아이의 이야기로 큰 상심을 느꼈다. 첫째 아이는 로베르트는 자신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 마을에 내어다 팔며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고, 로베르트는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살로 요리를 만들었다. 헐. 로베르트는 요리는 매우 맛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는 로베르트에 기특하기만 했다. 어느 날 로빈과 로베르트가 숲속에 놀러갔고, 그 뒤로 로빈은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죽은 채 로베르트에게 업혀왔고, 로베르트는 로빈이 절벽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마리는 졸도했고, 로베르트는 죽은 로빈을 요리하여 마리에게 대접하였다. 마리는 경악하며 로베르트를 질타했다. 로베르트는 화가 나 마리의 목을 졸랐고, 이윽고 마리는 눈알이 빠지고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 헐. 헐. 다 그러면은 로베르트가 사이코패스고. 와, 놀라라! 야, 놀라라! 야, 진짜 놀라라! 야,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냐고! 아, 와, 뭐야? 놀라라, 저. 누구세요? 반가워. 얘 누구야, 얘? 널 다시 데리러 왔어. 뭘? 어째서 내가 인형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됐길 바래. 내가 로베르트야? 응. 자, 그럼 어서 출발하자. 로베르트. 으앙, 여기 어디야? 여기야, 인형의 집이야! 다시 왔잖아. 야, 헐. 내가 그럼 로베르트야? 내가 그럼 사람들 다 죽이고, 내가 그 요리로 만들고, 엄마를 목 졸라 죽이고, 완전 이거 너무 막장 아니냐? 진짜?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리 유골을 장난감 상자에 넣으면은 된다고 하네요. 오오, 이씨. 어? 대박사. 바꿔줬어. 자, 이제 빛을 따라가렴? 헐. 소름? 소름? 이게 생겼다, 갑자기?
소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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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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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재 멀티를 일행 있으시면 반드시 발판과 함께 눌러주세요. 함께 눌러달라. 함께 발판을 하나, 둘, 셋. 어서 와.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란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헐. 자, 그럼 자, 자럼 로베르트. 뭐야? 인형장이가 우리를 인형으로 만든 거야? 네. 맞지? 방금 그래서 저 인형이 생긴 거고. 아, 여러분들, 인형장이가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인형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루시퍼도 있고 막 악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중 한 명이 로베르트, 저였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인형이 됐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비밀 여방이 있다는데? 네. 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네. 만들려고. 아이고, 어쨌든, 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쁜 사람들이 저 인형의 집에 들어가서 인형이 되었어요. 근데 로베르트는 사이코패스였고, 이제 엄마, 그리고 동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인형으로 요리를 하고, 그런 악당이었죠, 로베르트가. 그래서 인형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 인형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인형 장이가 로베르트를 죽이고 그 인형을 만든 다음에 인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등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요루루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 집 뒤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가볼까요? 이 집 뒤에 이거 지나가면은 집 뒤에 뭐가 있다는 거지? 모란을 가로지르면 뭐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동생을 떠밀었던 그 절벽. 아래 피 보여? 와. 동생을 떠밀었던 절벽. 헐, 소름. 소름! 야, 이 새그가 있었네요. 로베르트 집 옆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있었어요. 시체들이랑. 인형의 집의 주인은 인형의 집에 인형을 들을 데리고 온다. 인형들은 모두 과거에 죄를 저질렀던 실제 사람들이며 인간으로서 도리를 어긋난 죄를 지닌 사람들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치부하여 인형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 인형의 집에 도착한 죄인들은 방해해서 강제로 자신의 죄를 되풀이하는 인형극을 버리게 되고 이윽고 미치게 되어 자아를 잃고 반병신이 된다. 그것을 인형이 된다고 표현한다. 인형의 집의 주인이 죄인을 데려고 할 때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집 앞에서 인형을 하나 보내고 함께 돌아오게. 인형의 집에서 탈출하는 것은 절대 금기. 인형들을 또한 그것을 본능적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형도 탈출 혹은 범죄를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랬던 거였어. 그랬던 거구나. 대단하잖아. 잉여맨님이 정확히 맞추셨네요. 그러네요. 제가 정확히 맞춘 거였어요.